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자, 요번에 리얼미터에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차기 대선 후보자 선호도 이걸 조사했어요. 여야당 전체 합쳐서. 그런데 이상하게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대상으로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위예요.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저번에도 1위죠. 2위가 이낙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존칭이나 생략 이런 거 하고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고서 이게 시사하는 게 뭔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것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전체 리얼미터에서 21.2%가 나왔어요. 자, 이낙연과는 어때요? 약 5, 6% 차이 나죠? 약, 5, 6%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장관했다가 지금 어때요? 응? 동영상 강사로 변신한 유시민 12.0. 자, 여기서 2%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지금 아직도 조사는 끝나지 않고 있죠? 뭐, 형과 관련된 것, 또 형수의 어떤 거시기 욕한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7.1%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없는데도 5.9%야. 그다음에 이 둘은 같은 퍼센트인데 박원순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안철수를 배신했죠. 근데도 5.9%입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은 4.2, 대표는 4.9%. 자, 심상정 이 대표는 고정표가 있죠,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심상정의 4.9%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오세훈은 4.5%. 자, 그 다음에 홍카콜라 홍준표는 4.4%. 대표했었는데 사실 이 경상도 사나이들의 어떤 남에 대한 어떤 말하는 게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이 그렇게 없어. 김부겸 지사가 3.6%. 자, 유승민은 3.6%. 자, 안철수는 2.8%인데, TV 토론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지만, 사실 안철수를 이렇게 만든 데는 누구의 덕입니까? 사실은 의리 있는 남자 세계라면은 물론 안철수 대표가 약간 여성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의리를 보아서는 박원순 지사가 내가 보면 의리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는 그런 게 통한단 말이야? 막 배신하고 올라타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를 쫓아가. 참 이상한 거야. 그 다음에 주목할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없음이 7점, 모름 무응답이 2.1%. 그래서 9.2%인데, 자, 여기서 봐요. 요런 사람들, 요런 심상정, 요런 대표 같은 이런 것들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기서 제일 고정표가 안전 고정표는 심상정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데서 9.2%는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이동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이 보수파에 대한 이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여기서 황교안 대표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군 복무 문제. 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과 안 갔다 온 사람들의 미묘한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성에는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이재명 지사죠. 이분도 지금 어때요? 돌아다니는 동영상, 형수 모시기 욕한 거. 또 박원순 시장은 아무리 저기에도 안철수를 배반했다는 이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 시장에서 9.2%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프로예요. 그럼 어때요? 차기에 당 중심권에서 벗어난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면 그리 모일 표가 많다 이겁니다. 자, 의미를 볼까요? 시사점과. 자, 지금 이 상태만 봐서는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역시 인물을 본다. 이게 뭡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 여성들이나 어떤 저기 중장년 아주머니 이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게좀 있어요. 여자보다는 좀 남성이 대통령하는 것이 듬직하다. 또 이왕이면은 얼굴이 그래도 잘생겨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남성들도 그런 게 있죠. 남성들은 여성을 대할 때 뭐, 이쁘냐? 물어본다고 하죠. 아무튼, 이 인물이 작용을 그래도 한다. 또, 많은 부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이다, 인물도. 그렇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현재 현 정부, 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때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 정부가 아닌 반대, 그 적폐 대상이라는 반대 대표가 1위를 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신뢰도를 잃고 있다. 아무리 여론과 방송국 기자들이 좋게 말을 해도 국민은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힘들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권에서 정권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적폐 대상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 북한은 적폐가 더 많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습체제 아닙니까? 우리가 따지는 지금 뭐, 청산할 대상, 그거는 북한하고는 비교도 안될 거예요. 아무튼,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 어때요?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 정부가 이끄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1위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어때요?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인데 있는 것은 뭐예요? 국민이 힘들다. 국민이 어때요? 지금 엄청 어렵다. 자, 그렇죠. 자, 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응? 지금 정부가 정권을 잡고 2년 동안 해왔는데 국민들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